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팟빵에서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팟빵에서 빨간 주식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를 이용해서 음성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시장은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부 하락 마감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자체는 크게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양시장 모두 다 좋은 모습이었다기보다는 코스피는 그냥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고, 코스닥은 상당한 차익 매물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고가 권역에 대한 또는 신고가를 가고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고위급 회담이 15일 날 열리게 되거든요. 이 15일에 대해 가지고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하진 않죠. 1185원 34전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8월 13일, 전일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이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감 일부 작용할 수는 있다. 전일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TV 밤 10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급 공백이 이루어졌을 때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코스닥이 차익 매물이 크게 나타나면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가지를 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백신 개발, 러시아에서 이것이 뭐 돌팔이 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좋은 약일 수도 있지만 일단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이 진단 키트 관련주도 오늘 상당한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시세가 끝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든 종목군들이 지금 연이틀 동안 차익 매물 상당히 나타나는데 전망 그리고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별주 장세가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주 장세 안에서도 살아있는 업황에 대한 저평가 주식들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AS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일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정장비 안에서도 저평가됐는 시가총액 1000억이 채안 되는 종목군들과 그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상한가를 간 건지 뭐 일단 두 가지 종목 모두 상한가에 달성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종목군도 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살아있는 업황에 대한 저평가 주식들 남아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고요. 저희가 이제 메가트렌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업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기법과 그리고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품질 좋은 교육, 그리고 추천주까지 또 드립니다. 거기에서 다른 추천주가 나노신소재도 있었고, 우리가 ST팜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솔리드도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한독도 지금 신고가를 갔었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또 들으신다면 확실하게 또 신고가 할수 있는 종목군 뽑아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교육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많이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 키트 관련주 내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4%, 지금 오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면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8%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자 EDGC 같은 경우에도 8월 3일날 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이 고가 대비해가지고 약 50% 가까이가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하락폭을 상당 부분 키우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할 때 자 마이너스 24%가 빠졌고요.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15%. 사실 이제 우리가 이 58,000원, 55,000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뭐 지금은 뭐 생지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팁도 좀 이따 같이 한번 더 드릴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뭐 자 뭐 오상자 EL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폭이 지금 꾸준하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뭐 랩지노믹스도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가를 찍고 흘러내리는 대부분 다 비슷한 움직임 나타나죠. 일단은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2분기에는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제 시장은 어떤 우려감을 가지고 있냐면 3분기에도 그럼 이만큼에 대한 실적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백신이라는 부분 또는 치료제가 하나하나씩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인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만큼에 대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인가? 시장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 지금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고, 다만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가을 겨울에는 좀 더 이런 코로나가 유행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닥은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파동적인 부분으로 좀 더 접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9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57,000원까지 이것을 한 파동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 부분 크게 올랐거든요. 크게 오른 부분 자체를 대비해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매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 통에 대한 한 통으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 권역에 대한 3,900원대, 그럼 지금 고가 권역이 57,800원인데, 자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지금 하단에 있던 37,000원대, 38,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한 요 정도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한 38,000원대 부분까지는 하락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전후로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일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단 가격대가 지금 4,510원대부터 62,000원대까지 이것이 한 파동으로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자 그에 따른 조정 파동 자체는 우리가 이제 26,000원대까지도 가격적인 하락이 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26,000 가격이 6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가격이 좀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이 일부 나타나지 않겠나.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는 한 27,000원 정도에 대한 가격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시젠이 지금 반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조정폭이 시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고, 이것은 무너진다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 실적이 이제 표출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익 매물이 나올 때까지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통으로 지금 보면 뭐 거의 조정 없이 지금 14,45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은 꽤 나올 수 있다. 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의 큰 꼭지는 한번 쳤다고 봐야 되죠. 30만원 전후로 해서 차익 매물이 좀 일부 나오는 부분이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하단에 있는 한 25만원 선 전후까지는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21선 이 자리는 한번 이탈이 돼줘야지만 반등에 대한 규모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파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2분기에 대한 기대감과 그것이 이제 실적에 대한 현실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시장은
3분기도 이만큼의 과연 실적을 기록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챙기고 보자. 일단 수익을 챙기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 수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시장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보이다가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은 건전한 조정이 좀 더 폭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EDGC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동적인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본다면 지금 4,46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3,850원까지 이 가격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공략했던 자리 11,900원대 자,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거든요. 지지를 밟고 넘어왔죠. 넘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요 파동이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 실현 물량이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올라왔을 때 끊어먹는 거래량들이 여기에서 존재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뉴스에 대한 이런 거래량들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번에 하락은 좀 더 깊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적어도 12,500원대까지는 하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적으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는 좀 더 관망을 하셔야 되는 자리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또 이 댓글에 악플들이 많이 달립니다. 왜 네가 뭔데 이걸 또 빠진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또 나쁜 댓글들이 항상 많이 달리는데요. 저의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저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감정 배제를 하고 객관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은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이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조정폭이 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폭이 꽤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올라간 종목이 더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제 올라간 종목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가족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사지 말라고 수젠텍 같은 종목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아 이런 종목 사지 말고 그러면 나노신소재를 지금 한번 사볼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메가트렌드 교육을 통해서도 가격대가 2만원대였습니다 방송에서도 두 번 추천했을 때 가격이 2만원대 2만 1000원대였어요 지금 가격이 52,000원이거든요 2만원짜리가 사실 더블 이상 가는 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 120% 올랐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조정이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5만원짜리에 대한 단기 고점이 한번 형성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자리가 생각보다 돌파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하단 자리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만 900원 자리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면 요 자리가 이제 무너진다면 그때는 추세 이탈로 일부 봐야 된다. 옆으로 행보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조금은 긴 안목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급등할 수 있는 또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2차전지 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공정장비를 보라고 했죠. 공정장비. 자, 공정장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전극공정이 있고 조립공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극공정, 조립공정, 그다음에 충방전공정 다음이 디게싱, 가스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극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CIS와 PNT 그리고 전일 방송에 소개시켜 드렸던 게 탑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 4천억을 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충광전고 P&E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시가총액 4천을 가까이 돼요. 근데 조립공정이 안 올랐다 했죠. 그래서 어제 설명해드렸던 기업이 자, M플러스라든지 그죠? 또는 NS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DA 테크놀로지도 개잡주지만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NS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자, 그럼 이 상한가를 갈 거를 전에 예측을 했겠느냐? 상한가에 간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분야가 공정장비 안에서도 안 움직였었기 때문에 2차전지 안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되었었기 때문에 바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대신 시간적인 부분이 빨리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움직일 것인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올라가기 전에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전일도 수소차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을 똑같이 공개방송상에 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상하 프론테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경량화 관련주도 함께 봐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로 인지 컨트롤스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가 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요 종목도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려 왔었고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와우 카페에 대해 글로도 저희가 추천을 해 드렸던 종목군인데 자 사업에 대해서 재편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것이 7월 13일입니다. 그럼 지금 이 5,500원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1차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자,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지금 뽑아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좀 선점을 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솔리드라든지 또는 다산 네트워크를 접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시세가 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다산 네트워크를 8,000원에 최초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이미 15,2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아직까지 안 오른 5G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아직까지 안 오른 5G 관련전들이 자 오늘 삼지전자가 또 9% 올라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9% 올라버리면 또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삼지전자 몇 번을 얘기를 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또 9% 올라버립니다. 그게 항상 이렇게 오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작업을 하고 한창 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러면 이런 컴택 시스템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바닥 권역에서 양봉에 대한 급락구 첫 양봉을 봐줘야 됩니다. 이 양봉이 치고 나면 아 지금부터는 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좀 더 고가 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코이버 같은 종목이 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현재 5G는 쉽게 꺼질 수 있는 업황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5G 안에서도 순환매를 돌면서 에이스테크가 잘 가고 있고 이노와이어리스가 잘 가고 있고 거기에서 솔리드가 후발주자로 또 가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가 마찬가지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럼 이 5G 업황 안에서도 안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이 발굴하지 못한 종목군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소차 관련주 안에서도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선점하고 있어야 돼요. 자, 하루에 어차피 30%가 움직여요. 위로 30%, 밑으로 30%입니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급등을 쫓아가기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런 주도주 안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저평가 종목군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더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깔아앉아 버리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 또 풀이 죽어버려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상승하는 날보다 하락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하락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아, 하락할 수도 있다. 하락할 수도 있다. 항상 오르는 것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건 비성적 시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매번마다 대풀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감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만, 이 정도는 대응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고가 가는 종목을 잡지 마세요. 신고가 가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만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아직까지 주도주 안에서도 안 오른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선물을 주는 종목군들이에요. 자, 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답은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주식에 대한 습관,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 기준 다시 한 번 더 꼭 정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수소차 관련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우리가 이제 수소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관련주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바닥권역부터 지금 조금씩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흐름 자체가 그린 뉴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가속화되고 좀 더 불을 붙이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하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세 가지 원익 QNC하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YNTEC인데, 자, YNTEC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삼전사기입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주가가 신고가를 갈듯갈듯 빠지고 갈듯갈듯 빠지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동종업체 이제 코엔텍을 잠깐 보시면요. 자, 코엔텍의 신고 그 지금 시가총액이 4,700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선이 엔티가 후발주자인데 3,950억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YNTEC이 2,600억이에요. YNTEC이 저렴한 거거든요. 저는 가격이 분명히 바뀐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폐기물 쓰레기 관련주가 급등 양상은 잘 없어요. 항상 보면 주가 자체가 천천히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YNTEC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좀 더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저는 이 YNTEC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원익 QNC,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쿼츠에 대한 부품을 납품한 업체인데, 이 쿼츠에 대한 부품 소재를 TSMC 아시죠? 최근에 그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상당히 유명하고 뜨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변곡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다지고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세가 강하게 펼쳐질 거라 봐요. 이런 자리를 이렇게 뭐 표현을 한다면 이제 뭉개고 올라가는 거죠. 뭉개적 하고 지금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뽑아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익 QNC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우리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5G가 가고 난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물 인터넷과 자율주행, AI, 그리고 우리가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에 레벨 3로 법령이 제정된 부분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 자체만을 봤을 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5G가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판단했을 때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자리, 자, 3670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보인다라고 보고 저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관심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종목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메가 트렌드 교육이 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열심히 또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자료 함께 보시면서 시장을 선점하고 해창할 수 있는 종목도 받아보시고 회비를 뽑아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기법에 대한 교육, 그리고 홀로서기 3종 세트까지 사은품도 풍부하게 드리니까요. 꼭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99-070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와원의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7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부각받으면서 많이 올라가고 8월 달 했던 종목군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인 요게 5,530에 요게 뭐였어요? 인지 컨트롤스죠. 인지 컨트롤스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8월 9일날 KG 케미칼이 얼마 전에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뭐 오늘 일신바이오라든지 또 NS 같은 종목군입니다. 한 번씩 대부분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을 우리가 선도하고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런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고요. 한국경제TV 와원의 홈페이지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꼭 참고하시고 내일 또 옵션 만기거든요. 너무 막 추격 매수라든지 또는 내동 매매보다는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매매도 필요하거든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